하지만 기름을 깨끗하게 쓰는 튀김집을 찾기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또 다른 식당. 깔끔한 분위기의 분식집처럼 보입니다. 가격을 살펴보니 새우튀김은 1,200원, 오징어튀김은 700원으로 먼저 다녀온 유명한 맛집보다 저렴합니다. 직접 손질해 만든다는 튀김. 주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튀김을 미리 튀겨놓지 않고 주문을 하자 그제서야 튀김옷을 입혀 튀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기름은 며칠에 한 번씩 갈고 있을까? 네. 그러면 이거 하루 종일 그냥 튀기시고서는 이거 어떻게 그냥 빼먹었죠. 맞아. 주방이 오픈돼 있어 기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깨끗해 보입니다. 저희가 아는 튀김집들은 대부분 기름을 잘 안 갈죠. 그게 다 없어질 때까지 쓰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루에 쓰고 나머지를 버릴 수 있다, 버린다는 거는 그만큼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높이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즉석에서 조리를 하다 보니 주문한 지 20여 분이 지나서야 튀김이 나옵니다. 튀김의 색깔이 깨끗해 보입니다. 과연 맛은 어떨까? 먼저 새우튀김의 맛을 보는 검증단. 잡스러운 맛이 없었어요. 기름을 그렇게 많이 오랜 기간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깔끔한 맛이 있었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보는 앞에서 즉석에서 조리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뭐 느낌이 그래서 좋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맛있었어요. 이건 뭐지? 무슨 건가요? 아, 우리 시험을 때도 대왕우리 되게 싸요. 이게 키로당 그런데 검증단 사이에서 오징어 튀김에 질이 떨어지는 대왕 오징어를 사용한 것 같다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대왕 오징어 아니고 우리나라로 그냥 무오징어인데 근데 이게 지금 여기는 잘라진 면이 아니라 이것들을 잡기 위한 거거든요. 네, 아니 그러지 않거든. 대왕 오징어 맞아요. 모양이 그 정리된 모양이 너무 획일화 돼 있고 그리고 너무 자연스럽지 않게 균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먹었을 때 질감 같은 게 아 이건 내가 국내산 먹어본 거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인데라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왔었어요. 껍질 하나 없이 말끔하게 손질돼 있는 오징어의 몸통 부분. 이게 그 대왕 오징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다 국내산 국내산 오징어로 그런 걸 다 몸통만 자르고 손질을 하시면 껍질을 다 여기서 먹게 돼요? 그런 건 양쪽으로 하고 있겠네. 네. 일단 가게를 나온 검증단. 식당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깨끗하게 하고요. 우선은 저는 기름보다는 식재료를 잘 관리하시는 것 같아서 그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약간 좀 프로페셔널하라는 그런 테크닉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가격이 되게 착하고 그런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걸 뭐라 그거를 갑오징어인가요 그러면? 아니 아니에요. 갑오징어는 저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글쎄요, 저는 좀 질감 같은 것도 그렇고 딱 먹었을 때 아니 그거네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껍질도 너무나 깨끗한 거 보니까 무슨 화학적인 처리가 들어간 건지 아니면 저도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자기만의 노하우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의심스러워요. 다른 부분은 만족스럽지만 여전히 오징어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검증단.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포항에 위치한 오징어 가공 공장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기계에 달린 칼날이 오징어 껍질을 순식간에 벗겨냅니다. 아, 그럼 뭐 약품 처리 안 하고 그냥 벗기는 거예요? 별다른 화학 처리 없이 가공된 국내산 오징어가 맞습니다. 우리는 기름에 대해서도 추가 검증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식당 주변에서 5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폐유업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6통의 새기름을 싣고 들어간 후 3통의 폐유를 싣고 나오는 폐유업자.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튀김집에서는 폐유를 아예 안
그냥 추울 때까지 추운 데도 많아요. 그냥 새우가 아예 안 나오는데 튀김집에서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 그만큼 해요. 기름을 자주 갈기 때문에 폐유도 많이 나온다는 말. 그렇다면 식당에서 나온 폐유의 산가는 얼마나 될까? 측정 용지로 확인한 결과 산가는 기준치인 2.5보다도 낮은 1.5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